재미있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뭐 이분 때문에 사실 고생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네. 대한민국 곳곳의 숨은 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사진 한컷 대한민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명의 스타 셰프들이 여러분의 집에 불시에 방문해서 만찬을 차려주는 게릴라 만찬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연예 씨부터 만나보시죠. 네, 연예시대 시작합니다. 오늘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예시대 이지연입니다. 네. 예, 도경환 아나운서는 순정남인가요? 아니면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뭐 아나운서실 사람들은 다 알죠. 저는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순정파. 저기? 그렇죠. 저기 계시는데. 저기 계시는 분. 아니, 왜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갑자기? 아니, 제가 오늘 순정 타령을 하는 이유는요. 세대를 뛰어넘는 순정 이야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1일 시트콤 일말의 순정 촬영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룹 인피니트의 데뷔 첫 팬미팅 콘서트가 열려서 그 현장 소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리틀 사이로 인기몰이 중인 황민우 군이 진짜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열풍의 주역은 싸이뿐만이 아니죠. 싸이와 함께 말춤을 선보인 리틀 싸이 황민우 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좀 싸이 민호입니다. 자, 민호 군이 싸이만큼 바쁜 이유 다름 아닌 이 노래 때문인데요. 댄스곡 쇼타임을 발표했습니다. 가수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보통 지금 12살에서 13살 정도의 리듬감과 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저스트 비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월드스타 싸이가 인정하고 인기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더군가는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 황민우 군.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도 긴장을 커녕 특유의 카리스마와 열정적인 무대면을 선보였습니다. 우와.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동안은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춤을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민우 군의 춤 사랑은 예전부터 대단했죠. 지난 2011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댄스 신동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어머나. 자, 이 강남 스타일 맞춤으로 인기를 얻은 뒤에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말춤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줬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춤의 보수로 불릴만한데 이런 이 민우 군에게도 라이벌이 있을까요? 아, 정말요? 빅뱅 지드래곤 지디 형님. 야, 최강 뮤지션 빅뱅의 지드래곤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닐 텐데요. 역시 민우 군이죠? 지드래곤 살짝 긴장해야겠네요. 자, 인기 스타답게 지난달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고요. 저희 퀴즈쇼 사총사의 첫 한류스타예요. 대세대 한류스타로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 해외에서만큼 진짜 너무 인기 많고요. 누나 형들이 리틀 싸이다, 꼬마 싸이다, 황민우다 뭐 그렇게 해요. 친구들이 사인을 10장, 5장 해주라고 사진도 찍어주라고 해요. 리틀 싸이가 아닌 정식 가수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황민우 군,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생생정보통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이곳에 수많은 소녀 팬들이 모인 이유. 바로 그룹 인피니트의 팬미팅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생생정보통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지난 2010년 데뷔 이후 국내는 물론 아시아 팬들의 사랑을 얻으며 인기몰이 중인데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인피니트. 다름 아닌 2013 인피니트 무한대 집회라는 멋진 타이틀의 팬미팅인데요. 무한대 집회 저희가 데뷔 때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아,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네, 것을 꿈꾸는 일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